현실아빵은 약간 합의가 있어야지 않을까. 케이식 밥 약속 이제 연차로 따지면 2년 지나가겠다. 아, 나 한 10년은 필요해. 그 면허 딴 사람이 진짜 울산 가가지고 법 언니, 언니 집 앞이야. 근데 이 소리 옛날에 왜 썼어? 우리 그럼 맞아, 안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새로운 사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었니? 어떻게 우리한테 새로운 사람이랄 수 있어? 정말 나 몰라. 나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친하다고 생각했어?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진짜. 내가 왜 새로운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 많은 아이돌도 내가 울렸어. 콘서트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네. 네라고요? 없습니다. 네라고 만났는데? 아니요, 없어요. 만났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만났는데? 없어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도전이라기보다는 뭔가 네. 콘서트를 예. 단체로 언젠가는 했으면 좋겠다. 단체 뭔가 콘서트 준비를 해서 다 같이 한 스튜디오에서 다 쫄쫄이를 입고 뭐 해야 된다.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겠죠. 뭔가 가까이 있으면은 현실 합방 같은 거 하면 재밌긴 하겠다. 세고는 술에 취했는데 안 취했어요. 더 마실 거예요. 나는 귀엽겠다. 같이 술 마시면 내가 되면 보자. 리파의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무슨 편일 것 같아요? 현실 만남. 멤버들하고 마쿠님하고 아 우리 한번 만날 때 되지 않았냐. 이 공식적 1회의 종모를 추진한 것도 용안을 베푸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이걸 빨리 막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야. 제가 어느 순간부터 슬슬 문고리에 힘을 푸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얘기할게요. 뭐 별거 없고 이제 조금 저를 오래 보셨다는 분들은 어딘가 노가리에서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처음 보면은 낯을 진짜 심하게 가리고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얼굴이 엄청 빨개져서 자꾸 애들이 얼굴이 빨갛대. 그래가지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왜 빨갛다고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죠. 이제 형님이 고기 사준 날 가지고 약속 시간 정해놓고 이제 차례대로 거기서 모이는 거였는데 저도 이제 첫 만날 때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첫인상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10분 전에는 미리 도착해야지 이래놓고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분명히 3명이 먼저 와있다 했는데 모르고 지나쳤나 봐.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하면서 그 왔는데 여기에 뭔가 있어요. 세구가 아꾸님 앉으라고 뭐 준비했어요 라는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봤는데 여기는 다들 짐이 얹어져 있어. 여기는 이제 자리가 있던 거죠. 여기서부터 뇌정지가 왔어요. 여기서부터 난 이미 고장났어. 나는 제가 원하는 자리는 약간 아이니 언니 자리 아니면 여기? 여기도 좋은데 바로 와꾸님 옆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혼자 가만히 서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세 명이 들어온 거야. 세 명이 와가지고 보자마자 날 안았는데 찬이가 막 안아주고 막 해서 이러면서 막 존댓말이 나왔어. 안녕하세요. 버거님 테이블에 작은 동그라미는 소중한 벨인가요? 아, 네. 제가 정말 놀랍게도 띵동 하는 게 제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뉴 시킬 때마다 띵동 띵동 이러면서 제가 벨을 울리는 역할이었어요. 저 다음에 이제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이 턱 왔는데 와케인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맞아요. 되게 진짜 딱 왔을 때 다들 놀랬어. 어? 생각했던 왁도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약간 다들 2초 정도는 이러다가 다들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와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 인사하고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 막 우리 말하지 말고 형님한테 맞춰보라고 할까 하면서 아 그럴까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지.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니까는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이러는 그래서 막 다들 나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뭐야 나보고 맞춰보라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서
저 딱 보더니 바로 알 것 같다고 버거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들켰고 맞아 그 전에 세고가 형님 들어왔다고 폭죽 터트렸는데 폭죽 안 터진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딱 뽑으면은 이게 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푹 뽑았는데 이렇게 꼬랑지만 나오고 여기는 굳게 닫혀 있는 거야 제가 옆자리라서 바로 보이잖아요. 되게 웃겼는데 또 어색해가지고 혼자 약간 겉으로는 되게 귀엽다라는 미소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크크크 귀엽게 뭐야 이러면서 네 안에서는 완전 재밌게 웃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미소만 짓고 있는 세고 손썰 아 그거 내가 왜 갑자기 그랬지? 세고가 내 손을 잡아가서 자기가 먼저 잡았나?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손을 좀 꼼짝 거리다가 좀 바로 뺐어요. 한 5초도 안 있다가 이렇게 그랬는데 약간 세고가 어? 띠용? 하는 거야. 왜 피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오만 생각이 다 지나갔어. 세고가 은근히 좀 여린 면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한번 했다고 세고가 날 이상하게 생각하고 세고가 막 버거들 나 싫어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아닌데 나 그런 거 아닌데 나 지금 너무 고장나서 지금 그런 건데 오해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수많은 생각을 했다가 세고 손을 다시 잡아서 두 손으로 잡았어요. 처음에는 한 손만 잡았으니까 두 손으로 잡으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웃기죠? 말이 안 되는데 그 짧은 순간 그딴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세고가 제발 나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막 잡다가 근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두 손으로 잡으면 날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언니 뭔데 갑자기 나 내 손을 잡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잡다가 또 다시 났어 다시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르르랑 새우가 진짜 많이 챙겨줬어요 언니로서 진짜 정말 할 말이 없지만 새우가 메뉴 같은 거 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먹을래? 하면서 제 쪽에 이렇게 샐러드가 있었는데 자기 거 퍼가면서 언니도 먹을래? 아주 접시 들고 있으면 이렇게 덜어주고 많이 챙겨줬어요 르르도 뭐지? 김치였나? 이건 맛없다! 이래가지고 맛없다고? 나도 한번 먹어봐서 공감을 해줘야 되나?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도 한 입 먹어야겠다 해서 한 입 먹어가지고 나도 이거 별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 놓쳐서 말 못했어 아니 맛없는데 왜 먹었냐는 게 아니라 맛없다 카니까 나도 그걸 똑같이 먹어줘서 공감을 해주고 싶었어 그 공감을 함으로써 좀 말이 이어질 거 아니야 그러게 이거 맛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놓쳤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고장나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수많은 얘기들을 얘기하는데 나의 시간은 맞아 템포 맞추기가 좀 힘들었어 맞아요 밥 먹다가 갑자기 르르가 윙크를 해가지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얘 지금 나 고장났다고 갖고 노는 건가? 이러면서 좀 많이 당황했어요 그때도 되게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는데 이 윙크를 보고 내가 어머 귀엽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나도 막 받아쳐서 나도 윙크를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윙크를 해서 르르가 화들짝 놀라면 저 언니 왜 저래 하면서 화들짝 놀라면 어떡하지 하면서 또 르르 옆에 바로 와꾸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앵 맛 윙크를 하면 형님이 뭐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르르가 언니 왜 반응 안 해주지 나 싫은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고 말면서 또 많은 생각을 막았다 그냥 아유 왜 그러니가 나왔어요 저희 선물 있다고 이렇게 종이 가방 이렇게 가져오셨었거든 종이 가방이 검정색이어서 말르가 샤넬이었나? 그래서 검은색은 또 어디 그거래? 그래가지고 막 샤넬이냐면 시엄마 처음에는 형님이 별거 아니라면서 그냥 뭐 여러분들 보니까 뭐 없는 것 같길래 집에 가져가셔서 딱 찢어보고 실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컴퓨터 장비인가요? 방송에 쓰이는 건가요? 아니 뭐 뭔가요? 이러면서 근데 진짜 힌트 딱 하나만 주시면 안 되냐 이러니까 형님이 최근에서야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도 모르겠는 거야 큰 힌트라는데 다들 들었는데도 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루가 이게 포장지 딱 뜯고 봤는데 게임패드라고 하나? 그게 딱 나왔더라고 애들이 에?
하면서 맞아 이거 없어 하면서 되게 다들 아무도 예측 못했던 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버거가 피파를 키보드로 하고 있더라고. 이러셔서 에? 아이네 언니도 막 용과 같이 하는데 그것도 키보드로 하고 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이거에 한번 맞들면은 키보드 할 때는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 근데 패드로 하면은 이렇게 게임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몸소 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여서 아 그래요 우와 감사합니다. 또 와꾸님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버거님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왜 부르지? 하고 이렇게 약간 긴장하고 이렇게 봤는데 와꾸님이 말하니까 다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와우 재밌니? 아 나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진지한 거 얘기하시나 했는데 와우 재밌니요. 선물 다 받고 형님이 상패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이렇게 다 가져오셨더라고요. 차에 있다고 가지러 가신다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애들이 먼저 너무 필 너무 작아 어깨가 너무 넓어 이러면서 대박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형님이 약간 씩 웃고 가셨는데 그 씩 웃었던 게 이제 꾸러기 미소다. 스파이 패밀리에 나오는 아냐 미소 같은 느낌이었어. 이거 그냥 가시는 거. 막 보면서 세고가 지문 남길까 해가지고 그래 우리 지문 다 하나씩 남기자 이러면서 세고랑 나랑 이렇게 지문 찍었단 말이죠 CD에. 근데 아이나니가 저 멀리서 이렇게 빼꼼 내밀어가지고 짐은 그렇게 함부로 아무데나 남기는 거 아니야 날 안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헉! 막 이때 아 진짜 어떡하지 나 이미 남겨버렸는데 아까 나는 안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짐은 찍은 건 저랑 세고밖에. 메뉴 같은 거 이제 정했을 때 이거 사람 어떻게 부르지 했는데 제 쪽에 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할 때마다 형님이 벨 좀 눌러줄래? 해가지고 아 네 하면서 벨을 눌렀는데 자꾸 안 오시더라고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딱 하다가 벨 눌렀니? 아 네 눌렀는데 왜 안 오지? 디동디동 아 자리를 잘못 앉았다 거기에 벨이 있네 이러면서 그렇게라도 말을 섞을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안을 때도 몇 명은 이렇게 샴푸 냄새 킁카킁카 했으면서 안으면서 다들 너무 고생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킁카킁카 이러면서 막 아이님 샴푸 냄새 이러니까 아하하 뭐야 이러면서 어깨 진짜 넓으신가요? 느낌이 약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누구 닮았나요? 그런 건 안 되지. 정혜인 닮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징피셜은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봤거든요. 니게 하지라고 걘 느낌 이미지가 되게 엄청 사글사글하시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멤버들 첫인상 더 말해달라고요? 아이네 언니 단아하다 얌전? 요정 같은 뭔가 단아하다고 해서 엄청 막 드릴 머리하고 풀을 막 달려있는 드레스 막 그 정도까진 아니야 되게 수수한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런데 되게 장난 많고 말도 잘하고 진또배기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 맞나? 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잘 어울리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과. 징버거가 본 징버거의 첫인상 고장났고 생각보다 엄청 부끄러운 반. 그래서 루루가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니 괜찮아? 이러면서 언니 불편한 거 아니지? 이러면서 막 우리 이제 얼굴 텄으니까 그러면 뭐 어디 여행 가도 되겠다. 그래서 내 얼굴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 얘기하더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언니 그 눈빛은 뭐야? 이러면서 와 눈앞에서 그러니까 진짜 숨이 턱 막히면서 이제 문은 두 번 다시 못 잠그겠구나. 1파 엄청난 텐션 애교 진짜
릴파가 머리 이렇게 한 거 1번, 2번은 딱 이렇게 한 거, 3번 뭐가 더 이뻐? 막 이러는 거야. 언니가 뭐 2번이 예쁘다 했나? 뭐 이러니까 아 진짜? 이게 더 이뻐? 알겠냐? 이러면서 둘이 뭐가 더 이뻐? 뭐가 더 이뻐? 이러면서 루루 되게 공주 같은 느낌, 되게 사람 잘 챙겨주고 여기 딱 들어올 때부터 뭔가 엉엉엉 하면서 엉엉엉? 그러진 않았나?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카툰으로 여기 꽃 배경이 이렇게 샤라라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았어. 좀 뭔가 잘 챙겨줬어. 막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퍼주고 이거 먹어보라 그러고. 제가 새끼 강아지 같았다 했다고요? 아 진짜 할 말 없네요. 진짜 저 뭐 저 뭐 한 거 없어가지고 뭐 할 말 없습니다. 세구는 머리 커요? 얼굴 완전 조그맣던데 소멸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언니라서 그런 건가? 애교도 많았어. 그래서 그 전날에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당일에는 제일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 입술이 예뻤어. 훔치고 싶었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남의 입술을 왜 훔칩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찬이도 애교만.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어 보니까 여기 두 명은 내가 많이 못 담았어 눈에. 옆에 바로 그거다 보니까는 좋은 향기가 난다. 뭐 코코? 하필 또 초록색이야. 마지막에 다 같이 막 안았는데 찬이가 유독 뭔가 꼭 안은 느낌? 찬이를 더 뭔가 꼭. 찬이는 핫거리 맞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첫 만남이라서 다들 수수하게 하고 왔습니다. 배꼽을 드러내니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형님이요? 저 첫인상은 항상 말했지만 좀 무서웠거든요. 왁두 얼굴에 형님 목소리도 좀 낮으시니까는 되게 화난 것 같고 근데 배웠을 때는 오히려 되게 편하게 해주려고 막 자주 웃어주시고 말도 되게 잘해주시고 말도 하면 자꾸 단답으로 얘기하고 진짜 거의 이세돌 초창기 오디션 때도 형님이랑 렌트님이랑 그 인터뷰한 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 뭐 끝났나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요. 네. 근데 오늘 좀 그러면은 약간 긴장하신 지금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게 상당히 긴장할 때 이런 게 나오는데 세구한테인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던 거 내가 너무 단답으로 얘기했나? 미안해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아니라면서 괜찮다고 막 해줘. 이제 궁금한 게 다 풀리셨나요? 팅큐브 구독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네 구독 하면은 보기 와요 굿굿 하피 하피 해주세요 킹아